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이 선벨트 시티인 테네시주의 나시빌과 텍사스의 오스틴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존 마켓이 열리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인기 있는 장소가 이제 텍사스의 오스틴이나 플로리다의 잭슨빌, 이게 이제 빨리 회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존 마켓이 굉장히 아주 지금 좋은 모양이에요. 선벨트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남부 주로 북위 35도 이하에 해당하는 일조량이 강한 지역을 말하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조지아 이런 데는 이제 아마 선벨트 노조 영향력이 좀 작고 우리나라 뭐 기아나 현대자동차도 다 이런 뭐 애틀란타나 이런 데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임금이 좀 저렴하고 눈 같은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공장들이 대거 이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어요. 존 마켓이 가장 뜨거운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도 나시빌 테네시 그다음 플로리다 올란도 유타 솔트레이크 콜로라도 덴버 그다음에 애리조나 피닉스 네바다 라스베가스 뉴올리언스 이건 아마 정가 추세겠죠. 이게 대부분 다 남부주죠. 솔트레이크만 빼고 이른바 선벨트 지역 덴버도 빼고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뉴올리언스 라스베가스 올란도 내시빌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다 이렇게 성장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역이 대부분 다 선벨트 남부의 약간 온난 섬유한 온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여기 아마 내시빌 내시빌은 또 그 이 저 컨트리 뮤직 같은 걸 유명한 데죠. 아마 그 다음 여러분 또 흥미로운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2월로부터 이제 봉급 변화가 좀 더 가파르게 일어난 지역. 난팜이라는 것이 아마 농업을 재배한 그런 조합들에서 받는 일종의 보수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게 다 선벨트 지역이 급속히 오릅니다. 맨 밑에 여러분들 짙은 보라색은 라스베가스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 2023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로리다 올란도 그 다음에 노란색 짙은 노란색이 테네시 나시빌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래프지만 한번 재미나게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그래프를 자주 공급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팬데믹을 회복하는 속도도 또 말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조합이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숙박업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2020년 이제 2월이니까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던 마이너스 60%가 감소했네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죠. 그죠? 뭐 여기 점은 어딥니까? 점은 여기 맨 위가 푸른색이 텍사스 오스틴 그다음에 짙은 노란색이 테네시 내시빌 그다음에 짙은 붉은색이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그 위에
플로리다, 오란도. 예. 이게 내셔널, 이 검정색 점은 미국 전체의 여러분들 평균값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보면은 숙박이라든지 여행업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을 보거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The Sunrise Ag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는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죠? 팬데믹 이름 덮쳤을 때 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때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다음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보수를 받는 그런 보수 액수의 변화율을 아마 그려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같은 그래프입니까? 어, 같은 그래프네요. 같은 그래프. 자, 여러분들. 어떻든 이 나라는 참 뭐 주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쟁이란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 이때 주식도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그죠? 그러니까 유경수님께서 V자 모양 나올 때 있어요. 그때가 찬스죠. 이때 여러분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